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죄의 목록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뭐 쭉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르는 것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어두워지는 거죠. 캄캄해서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점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욕심과 정욕을 계속 반복하면 주님께서 자꾸 사랑으로 권면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기회가 상실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걸리는 게 있어도 당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책망하시고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권고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축복이죠.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도 가만 안 두고 왜 나는 조금만 죄를 지어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할 때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나중에는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복 줘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점점 죄가 많아지면은요,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조그만 죄를 범해도 그냥 성령님께서 권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해, 천국을 가도록. 예? 안경에 뭐가 묻어 있으니까 앞이 흐릿해 보여.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라고, 천국 이야기.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에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의 성공이 뭡니까? 예?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 예? 따라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 그게 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예? 여러분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절대 은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이 순종한 분량입니다. 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늘에 놀라운 상급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가는 신앙생활, 내 영혼을 천국 보내는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종해서 정말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 갈 때에 금덩어리 가지고 간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예, 손가락에 낀 반지라도 여러분 가지고 간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없어요.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져갈 수는 없지만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천국에 갖다 놓기를 바랍니다. 예? 보물, 그러니까 전부 막 돈, 금, 막 그런 것인 줄 아는데,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써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귀한 보물이 사랑이죠, 뭐, 사랑.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율법은 모세의 오경이요, 선지자의 강령은요 선지서를 뜻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다 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래요. 사랑을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하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보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꽝입니다. 꽝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돈이지 예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충성과 성빈과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과 사랑이, 그 사랑이 들어있어야 돼. 그 모든 섬김과 봉사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야 하늘의 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지요. 정말로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에 있다.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오로지 소망이요, 천국입니다. 천국.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형통과 번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 우리 가정은 아직 그래도 막 돈도 여유롭고, 아, 자녀들도 다 교회 다니고, 막 우리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매를 맞고 주님을 사랑하다가 조롱을 받고, 그게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예수를 믿어도 나처럼 믿어야지.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은 육신의 정욕이 줄줄 흘러내리고 정말로 세상 욕심이 가득한데도 자기가 자기 모습을 몰라요. 자기가 모습을 몰라요. 막. 세상에 쩔어 있으면서 세상이 가득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소망과 꿈이 있지? 형통과 번영에 사로잡혀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제가 어저께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 궤도를 이탈한 열차보다, 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열차 사고 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런데 궤도를 이탈한 열차보다 더 무서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여러분,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가 이끄는 성도들을요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여러분 형통과 번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위해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수단이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은 목적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예수 믿으면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수정하라는 거예요. 수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온 삶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그게 하늘의 보물이요. 하늘의 보물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그게 하늘의 보물이요. 하늘의 상급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이 돼야 돼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요. 예? 신앙생활은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 정말로 바른 신앙입니다. 남편과 이렇게 등지고 막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막 평생을 그렇게 살고 부부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될 얘기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부관계.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부관계 속에 있어요. 예?
가정이 파괴되고 깨어지고, 여러분, 그게 정말로, 정말로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장 마음 아파.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신구약 성경 전체, 조금 전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 말씀했지만, 실제로는 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는가? 바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불순종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져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그게 사랑이요. 사랑은 그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게 사랑이요. 예? 그렇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먹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 사랑은요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음식 하나를 먹으러 가더라도요. 여러분 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저께 말씀 전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니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 여보 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에? 어느 순간에 그게 집에 배달이 와 있다니까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하면 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거는 안 사랑이죠. 덜 사랑이죠. 안 사랑은 아니고 덜 사랑이 덜 사랑. 응? 사랑이 덜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면 그의 요구를 내가 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응? 여러분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초청한 거 초청하고 사랑하면 그 초청에 응해야 되죠. 사랑하면 그 초청에 응답하는 게 사랑이죠. 에? 그런데 무관심한 거예요. 에? 무정한 거예요. 오늘날요? 들어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무정한 가정이 정말로 많습니다. 미워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무정함이 얼마나 무정함이 가득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자기가 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형편과 사정대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정말로 힘들다.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감정, 자기 인정, 자기 애정, 자기.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내 자기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아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형편, 사정, 내 생각, 뜻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습니까? 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다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행사, 너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맞추라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을 아무리 네가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엉겅퀴 길이요. 여러분 그 길에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형편, 내 생각, 내 사정, 내 뜻, 내 고집, 내 아집 예? 쫙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의 요구를 그냥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요구를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예? 주님의 말씀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으니라. 택함의 원리가 뭔가 하면은요. 택함의 원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내 형편을 밀어내고 내 사정을 제치고 내 인정과 애정을 다 제치고 주님의 요구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이 택함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청함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청함받은 사람이 막 교회에 넘쳐나죠. 떼거지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입술, 주님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요구를 인정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오.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청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이제는 택함 입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 만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요. 막 자기가 자기 고집이 막 가래추자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호두가 길쭉하게 생기는 산에서 나는 호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촌에서는 가래추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껍질이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 가래추자라는 그 호두를 깨보려고 돌 위에다가 얹어놔놓고 이만한 돌을 가지고 팡 때렸습니다. 근데요 돌이 팡 튕겨져 나갔지 그 호두는 깨지지 않고 저기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껍질이 단단합니다. 망치로 깰 수 있는가 싶어. 망치로 팡 때리면 여러분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도 옆으로 팡 튕겨갖고 날아가요. 찾아보면은요, 여러분 기스도 안 났어요. 그렇게 단단합니다. 정말 가래추자처럼 단단해가지고 고집으로 아집으로 똘똘 뭉쳐져가지고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기어이 안 입은 거예요. 기어이. 아, 내 옷이 괜찮다니까요. 본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내 옷이 괜찮아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주님의 의의 옷을 받아 입어야 돼요.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를 받아 입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는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은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고, 형편과 사정, 내 생각, 뜻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은요, 그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식사하러 가더라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남편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삶의 기초부터요. 그게 훈련이 되고 그게 그 삶 속에 여러분 자라 있는 사람은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러 안 갑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은데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우리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데 어디 살아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죠. 여러분은요, 영생에 들어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천국을 만들러 가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천국을 짓고 계신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있게, 가장 귀하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천국에다가 여러분의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더 길게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벌에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영생에 들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철저하게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고집을 버려야 돼요. 아집을 버려야 돼요. 내 똑똑을 버려야 돼요. 내 판단을 버려야 돼요. 내 형편 사정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의 헌금 속에 사랑이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과 봉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까지 다해서 네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라.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정말로 가슴 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사랑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영혼을 살피고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변화되어서 여러분 천국에 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